나 외로워도 돼 널 생각할 때 미소가 나의 얼굴에 번져 나 힘들어도 돼 네가 행복할 때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채워 오늘도 나 거친 세상 속에 살지만 힘들어도 눈 감으면 네 모습은 아직도 귓가에 들려오는 꿈들이 나의 곁에서 널 향해 가고 있잖아 내 삶이 하루하루 꿈을 꾸는 것처럼 너와 함께 마주 보며 살아 다시 일어설 거야 나에게 소중했던 기억 속에 행복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따스했던 희망은 내게 잠들지 않는 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작품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했으니까 영화를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런 캐릭터가 나한테 어떤 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지 네 나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너는 내게로 와서 다시 일어설 거야 나에게 소중했던 기억 속에 행복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 따스했던 희망은 내게 잠들지 않는 꿈 수없이 넘어져 비틀대도 나는 이렇게 서 있잖아 사서로 나오거든요. 여러분들께서 저희 본방을 보시면서 지금 이런 정인이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책갈피를 선물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만들어주시고요. 이 도서관 사서의 정인이의 모습을 캡처해주세요. 예. 그럼 본방에서 만나요.
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영상 아빠 찍으셨대요? 아빠 네. 오늘 뭘 몰라도 많이 알려줘. 네, 너무 잘해. 아빠가 보다 선생님이야. 아빠를 가르쳐줬지 오늘 네가. 응. 얼마나 너무 똑똑해서. 어? 네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려. 몇 번을 안 가렸지? 그러니까 네가 가르쳐줬잖아 아빠를. 몇 번을 가르쳐. 네가 선생님이야. 자, 근데 애기들의 선생님이야. 너 남자스러워 나. 예. 내가 내가 했나 봐. 아빠 눈을 가리세요. 우리 뭐 하는지 잘 됐어. 자식이기는 살려주겠다고. 감사합니다. 모두 이제 봄이 지나고 또 열리는